Dear Times. 엑스세븐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한 거요? 그렇구나.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보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다크글라스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하이엔드 부티크 베이스 페달 브랜드 다크글라스입니다. 다크글라스 검은 유리.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가장 좀 범용성이 높은 제품이죠. 빈티지 울트라 V2 모델을 했었는데, 빈티지 울트라 V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택과 그런트를 통해서 하이로우를 만져주면은 어느 정도의 디스토션 질감을 꽤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걸 부스트를 안 시켜놓은 상태에서는 이게 다 먹은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개인량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질감이 좀 완전히 다르고요. 시스템도 그쵸. 좀 다르고, 그렇다고 중간에 이제 그래픽 EQ가 있다고 해서 알파 오메가랑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또 달라요. 다른 느낌의 성향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로튜브 X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브랜드에서 설명이 나와 있기를 다크글래스 제품 중 가장 모던하고 공격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서킷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게 왜 독특하냐 하면은 일단 여기 로우와 하이를 따로 설정을 한다라는 그 개념이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로우에서 케어를 하고 어느 정도 하이에서 케어를 할지, 로우 패스의 그 필터의 그 지점과 그리고 하이 패스의 필터 지점을 EQ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터가 여기 있고 이쪽에 이제 그래픽 EQ인데 4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로우, 그다음에 500, 1kg, 그다음에 그 위에 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 레벨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로우 레벨이 있고, 로우에 컴프가 있고, 하이에는 또 컴프가 아니고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매기잖아요. 하이패스 필터를 먹이면은 이게 하이패스가 얘하고만 연동이 되고 얘하고만 연동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복합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노브를 돌리시면서 좀 그 접점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또 다 끄면은 이게 EQ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다 내려놓으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톤에 약간 드라이브가 묻어있는 기본 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락킹한 장르를 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썼던 빈티지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게인을 오버드라이브로 완전히 채널을 꺼놓고 기본 채널로 쓰다가 오버드라이브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 아예 따로 있었잖아요. 그거를 디스토션을 눌러야 이제 디스토션을 먹일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건 애초에 그 버튼이 따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묻어 있습니다. 살짝. 그래서 이걸 올리면서 좀 더 증폭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친구는 드라이브와 같이 가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EQ 스틱을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건 마스터잖아요. 이거를 마스터하고 완전히 같이 이렇게 올리게 이런 길이로 만들어버리면은, 자, 이게 일단 여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보다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올릴 때 마스터도 건들 수 있어야 되지만 마스터를 빼고도 따로 올릴 수 있게 요 정도 길이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잘라주시면은, 네, EQ 스틱을 한꺼번에 두 개를 만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승채 씨한테 선물처럼 날아갔죠. 자, 이렇게 EQ 스틱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 길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려면 한꺼번에 다섯 개를 다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사시에는 마스터 볼륨을 빼고 네 개만 움직일 수도 있는 이 길이가 아주 적절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EQ 스틱이에요. 자, 동봉되지 않지만 동봉 안 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집에서 직접 만드실 수 있는 한꺼번에 볼륨 올리는 EQ 스틱. 네, 그리고 이 중간에 딸깍이가 있어서 어쩌면 중간에서 한번 걸립니다. 그냥 이렇게 내리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 약간 느낌이 한꺼번에 마스터까지 같이 여기 이렇게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딱 할 수 있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면도기처럼 여기 스틱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본드를 딱 붙이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네, 동공되지 그렇게 않는 하고 싶대요. 그렇게 하고 싶대요. 네, 동공되지 않는 EQ 스틱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를 바로 들어볼게요. 지금 네. 전부 다 가운데로 일단 맞춰놨어요.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자, 없는 톤. 여기서 모든 걸 중립으로 맞춘 톤. 마. 일단 벌써부터 드라이브 질감이 나오죠.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우린 지금 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드라이브를 낮추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가 같이 약간 좀 EQ가 빠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무턱대고 얘를 줄여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예 드라이브가 없는 질감을 쓰시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이 드라이브를 빼놓고 그리고 여기서 1kg나 이 하이 대역을 살짝 들어주는 거. 드라이브가 같이 올라가네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드라이브를 안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모양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 하이패스라는 게 뭐냐면은 하이패스, 높은 것을 패스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EQ의 포인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만 케어를 하는 게 하이패스고요. 그리고 로우패스라고 하면 밑에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패스 필터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점 위로는 다 날려버리고 밑에를 통과시키는 거고 하이패스라고 하면 밑에를 앞두고 위에만 패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패스의 지점을 바꿔주면은 지금 여기 1kg로 해놓으면은 1kg 위에 대역만 케어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100Hz로 해놓으면은 100Hz 위로는 전부 다 하이에서 케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드라이브를 올려놨을 때 자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kg 대역으로 해놓으면 드라이브가 저 위에서만 깔깔하게 먹는 느낌이 날 거고 100Hz까지 내려놓으면 전반적인 EQ 대역에 전부 드라이브 걸린 소리가 나겠죠. 그럼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하이에서 드라이브 올리면 벌써 이 정도 질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kg 대역으로 이 로우패스 하이패스 필터의 하이패스의 EQ를 조절해 볼게요. 자, 위쪽에만 먹는 느낌. 그리고 이거를 100Hz까지 내리면 얼마 안 먹고 전체가 다 먹고 느낌 차이가 좀 나죠. 저 위에만 걸려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대역대에 다 걸리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 레벨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초고역만 올라가고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느낌. 드라이브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사납죠. 울트라에 비해서. 그리고 로우에서는 로우 컴프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은 밑단이 부스트가 많이 됩니다. 톤에서 이렇게까지 한 방에 오는. 와, 네. 정말 강력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브를 다 낮추고 그 다음에 로우에서만 보겠습니다. 로우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컴프가 있어요. 밑단에 딱딱딱딱 떨어지는 소리가 네, 지금은 안 나고요. 하면은 네, 저 떡떡떡 소리가 나죠. 그리고 로우 레벨 올려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 레벨 올려놓고 이 로우 패스를 어디다가 놓느냐. 로우 패스를 500Hz까지 해놓잖아요. 그럼 500m로 다 부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들 로우 대역이랑 같이 부스트가 됐죠. 근데 이걸 50까지 낮춘다. 그럼 50m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초저역대. 그냥 그 존재감 있죠. 존재감만 늘어난 사운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로우를 또 들어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저 스피커가 복합적으로 먹는 거예요. 지금 로우를 여기서 올리고 로우 패스에 EQ 포인트 설정하시고 로우를 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500 대역도 또 올려. 그리고 500으로 올려. 이러면은 미들 로우 대역을 벌써 이중으로 부스트라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너무 과하다 싶으면 바로 EQ 스틱이 등장해서 얘네들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시스템이 좀 독특하죠. 정말 저도 이렇게 로우와 하이를 따로 나눠가지고 로우에는 컴프를 걸고 하이에는 드라이브를 먹이는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는데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한 모든 톤들을 사실 이렇게 막 해놓고 좀 부담스럽고 막 이것도 막 드라이브도 막 이렇게 먹어 있고 이러면
톤이 한번 연주해볼게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럴 땐 이 톤 그대로 그냥 마스터만 낮춰주셔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스터 다 내린다고 0이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자, 이거 다 내려볼게요. 로우 레벨, 로우 컴프까지 다 내리고 마스터 올리면 이러면 안 되고요. 마스터를 내린다고 해도 다 내려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을 따로 쓸 수 있는 이 채널과 이쪽 중간에 EQ 채널이 복합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연동이 된다는 점, 그리고 하이패스와 로우패스의 EQ 포인트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이 이 마이크로튜브 X7의 가장 독특한 그런 사운드 구성의 비밀이 되겠고요. 그리고 드라이브의 질감은 아주 공격적이고 모던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따뜻한 질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다루기 힘든 사나운 악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도 시연으로 사운드 들려주실 거죠? 네. 네, 같은 곡, 지난 시간과 같은 네. 곡으로 질감 차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소리 막 세게 잡고 이러진 않으셨죠? 네, 좀 뭉근하게, 네, 뭉근하게. 네, 드라이브 없이 조금 있게, 살짝 있게.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겟 럭키 스타일의 시연 잘 듣고 왔습니다. 약간 뭐 어차피 드라이브를 세게 잡은 건 아닙니다만 톤 자체가 조금 더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있네요. 범용성보다는 오히려 좀 더 락킹한 사운드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이크로 튜브의 X7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자 한 하나 드릴게요. 네, 2324회 다크글라스 베이스 이펙터 마이크로 튜브 B7K V2. 자, 여기서 비어타임즈. 네. 네. 이 이펙터는 승철 씨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세션 연주 스타일의 연주에도 괜찮긴 하지만 보다 락적인 스타일 이러면서 이제 좀 길게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사운드도 연출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역시나 좋네요. 자, 안주평. 베이스 드라이브의 새로운 클래식. 베이스 드라이브의 새로운 클래식. 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클래식. 맞아요. 클래식이 네. 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네. 갖추고 있죠. 네.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승재 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줄평은요, 메탈과 락의 아름다운 조화. 알겠습니다. 메탈과 락의 아름다운 조화. 사실 사운드가 좀 강력하기는 하죠. 네. 네, 저는 이 드라이브가 굉장히 좀 인상 깊기는 한데, 근데 드라이브 질감이 또 굉장히 뭐랄까 좀 날이 서 있고 조금 부드럽게 사용하기에는 좀 강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드라이브 자체가 좀 여기 이 페달에서의 좀 시그니처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저는 운전이 조금 거친 베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은 조금 거칠지만 어쨌든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력한 이제 마이크로 튜브 X7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점수는 뜨면 88.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활용도나 장르 특정 그 느낌에서 조금
지난 시간에 빈티지 울트라 V2가 좀 더 많은 유저층들이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점수가 살짝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튜브 X7은 아무래도 이 서킷도 독특하고 구동법도 독특하고 사운드도 좀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장르의 연주를 많이 할 것인지를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파 오메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알파 오메가 울트라를 저희가 먼저 했잖아요. 네, 알파 오메가 울트라 지금 뭐 미리 뭐 스포를 좀 하자면은 아 이미 이게 올라갈 때쯤에 스포도 아니겠구나. 그쵸. 벌써 올라가 있으니까 알파 오메가 울트라가 점수를 제일 잘 받았어요. 점수를 제일 잘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또 이런 중간에 그래픽 EQ로 구동이 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는 과연 울트라가 아닌 일반 버전 46만 6천 원짜리는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요. 네. 아주 많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알파 오메가로 다크글래스 시리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 네.